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뭉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합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디 영시트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영스 가족 이승국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찰스 센터의 찰스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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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각자 보는 라디오 요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천재 이승국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찰스센터 김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요즘 또 너무 가장 핫한 요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아니 이런 상상을 하셨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조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승국 씨는 네. 한 달 만에 더 다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잖아요. 정말 시간 흐른지도 몰랐고 나 정말 시름시름 알타가 왔잖아요. 언제나 한 번 또 내가 영수 또 나가보나 거짓말 정말 한 달 이렇게 안 가나 말 참 잘해.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승국 씨가 말 참 잘한다니까요. 저 지금 무슨 연극 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네. 승국 씨가 영스 가족이 되어주기로 하셔가지고 아, 부러워요. 아이 좀 불러주셔서 넙죽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아 진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뭐 스토리 같은 것도 너무 잘 읽어주시고 막 집중을 하게 몰입을 하게만 만드시니까 어머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면 나 오늘 또 한껏 열심히 방송해요. 부탁드려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네. 그래 또 찰진 리액션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튜버 우리 찰스한테 찰스씨 오늘 처음 뵙지만 내적 친밀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나 왜요? 제가 사실 네. 그 연애 프로그램에 그 리액션이 네. 올라온 거를 봤어요. 어... 그거를 봤다가 네, 네. 이분 뭔데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왜냐면 대박. 내가 그러니까 나도 보는 입장에서 막 하고 싶었던 말을 리뷰를 막 하면서 막 답답했던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멈추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감 가는 거는 더 격하게 막 공감을 해주면서 하고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짧게 봤던 거를 네. 풀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난 풀로 봤지? 봤다가 진짜요? 이게 점점 최신 거부터 아래로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오래된 순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는 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공감을 해준 본다는 그 자체 그치. 거기에 네, 지금 맞아요. 제일 잘 나간 너무 핫하신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지금 네? 눈앞에서 네. 웬디 씨가 내 영상을 봤다는 거 들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약간 표정이 고장나시면서 들으셨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저를 원래 알고 계셨던 거 알죠. 그 최근에 또 친언니께서도 그 결혼 브이로그지 어, 아니 지금, 근데 어, 네. 브이로그가 좀 뜸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브이로그 근원까지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머나, 자주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조금 네, 브이로그를 네. 좀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집 가서 편집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빨리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찰스 씨의 리액션을 지금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지금 오늘 들으셔야 돼요. 아,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사람이 몰입도 두 분 다 말씀을 뭐랄까 사람의 이목 약간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끌어오게 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두 분 다. 근데 그 매력이 둘 다 달라요. 근데 둘 다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어요. 다행이다 매력이 달라서. 어, 진짜 갑자기 라이벌 아니다. 겹쳤으면 나 약간 질투할 뻔했는데. 아니야. 너무 달라요. 친하게 지내요. 어,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른데 그게 사람을 끌어오게 만들어요. 보고 싶게 만들고 듣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말로 끌어 들어봐야 웬디 씨가 한 소절 노래만 하라는 거 그 정도 소리? 하겠어요? 아니 웬디 저희가 말 100마디 해봤자 웬디 언니가 민트 한 번 하면 아 그치 이겨버려요. 노래까지 갈 필요도 없지. 그럼요. 근데 여기 셋이 함께한다. 아우 끝났지 뭐. 끝났지 뭐. 이 시간 때는 대박 우리... 나겠다.
아,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네. 아니, 들어보니까 라디오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첫 씨가. 완전 처음입니다. 오, 진짜. 네. 라디오 처음이에요. 아니, 섭외 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 섭외 받고 처음에 네. 그, 진짜 너, 일단 너무 충격이었고. 왜 저, 왜요? 내가 왜 여기 아니 왜요? 왜 이렇게 귀한 곳에 그래서, 저,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웬디님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영스트리트에 웬디님 없이 아~ 없이 그냥 다른 부수적인 코너로 하나보다 이렇게 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승헌스 선배님한테 에이. 카톡으로 저 섭외를 받았는데 에이. 웬디님은 안 오시는 거겠죠? 아~ 무슨 소리냐고 항상 계속 그래서 아, 웬디 진짜? 없는 웬디의 영스트리트 네, 그래서 오. 잠깐 부재 중이실 때 섭외 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항상 계시다 하셔가지고 저 항상 이 자리에 있죠. 그럼 만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완전 그렇게 했었어. 아니, 살짝 저 들어오기 전에 얘기 들었군요. 네. 원래 진짜 팬이셨대요. 어, 진짜요? 원래 진짜 진짜 팬이시래요. 중학생 때부터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웬디 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반응이 되게 격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오, 감사드려요. 이야, 야, 진짜로 오늘 방송 되게 재밌겠다. 저도 다 챙겨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도 네. 오늘 처음 뵙는 거. 아 저는 처음이 아닌데 네. 아마 선배께서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아니 들어오기 전에 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다가 오늘 드디어 찰스 씨 처음 뵙겠다 하고 왔는데. 네. 우리가 구면이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머. 제가 몇 주 전에 해외 그 가수시죠 올리비아 딘 네, 네. 내한 쇼케이스 할 때 네.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작은 바 같은 데서 했었는데 네. 거기 관객으로 오셨어요. 어머머머머. 되게 작은 바라 관객석에 거의 바로 제 앞에 보이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완전 가까웠어요. 그 제가 질문권을 들어서 질문도 하셨었대요. 어. 네. 질문도 하고 제가 네. 막 리액션 크게 하니까 네. 어우 저기 되게 좋아해 주시네요 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난 찰스 씨라고 상상도 못했지 그냥 진행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집중을 또 하시니까 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인연이네 이것이 인연 인연 오프닝부터 네, 나오고 있는 인연이었다 인연이다 네 아 네 만나게 될 그런 인연이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 김선모님께서 찰스 그분 한선연의 리뷰하시던 분 맞죠? 와 쇼 보면서만 보다가 영스에서 다 보네요. 신기해요라고. 감사합니다. 이봐 알 사람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니까요. 엄청 돌아다녔어 이게. 엄청 이게 돌아다녀가지고. 아 그럼요. 사람이. 저 그것도 봤었어요. 그 이영지님이 채팅 슈퍼챗 쓰셔가지고 저 파자마 같은 거에 그 반응하시는 영상 저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영진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10만 원 보내주셨어요. 이영진님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올리니까 왜 봐요? 이걸 왜 봐요? 아, 왜 봐? 막 맞아.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하시는. 또 우리 박수현님께서는 와와 내 부상하는 슈스 천재 이승국이다. 요즘 완전 핫한 바쁜 슈스 천재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승국씨가 바빠. 아니 남 칭찬만 해주 나한테 이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그러니까, 없어지네. 아니 너무 바쁘고 네. 진짜. 아, 아니. 그래서 우리 영수 와준 것만으로 진짜 감사드려요.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바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그래. 부른다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영수면은 어머, 저는 뭐 바쁘고 뭘고 없어요. 영수면 그냥 오는 어머, 거야. 어머 고맙잖아요. 네, 감동. 나의 스케줄의 일부는 그냥 영수가 있다. 아 이렇게 바쁜. 그러니까요. 슈슈 천재가. 아 이거 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바쁜 네. 대세의 두 분, 이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하는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네? 앵금아금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영스 가족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코너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네. 과거 나의 육아 난이도는 어땠는지 나의 사고뭉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문자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린 시절 따라했던 경험. 어릴 때 TV나 영화 주변 사람을 꼭 한 번씩 따라하잖아요. 그런 경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비 맞는 주인공들이 예뻐 보여서 일부러 우산 있는데도 비 맞아봤는데 예쁘게 맞는 게 힘들더라고요. 괜히 감기 걸려서 고생만 했습니다. 혹은 어릴 때 컴퓨터 게임하는 오빠가 뭔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오빠가 없을 때 키보드를 막 두들긴 적이 있는데 그때 F키가 고장났어요.
지금도 오빠는 F키 고장낸 범인이 저인 줄 몰라요. 이렇게 TV나 영화 혹은 주변 사람을 따라했다가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승국 씨?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두 분 혹시 비슷한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좀 따라 했었던 경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액션 스타들을 좀 좋아하면서 크다 보니까 예, 전에 말씀드린 막 액션 따라는 이런 거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정말 가끔 멜로 영화를 보다가 뭐 꽂힌다. 어머. 그럼 또 이제 기대된다. 세수하고서 수증기 살짝 낀 거울을 보고서 오. 한번 해본다던가. 저도 그러는데. 아 제가. 뭔지 알아요. 그때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뭐 따라하기 좋잖아요. 맞아요. 화장실에 에코도 살짝 있고. 그럼 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네. 거울 네. 보면서 수상소감 연습 많이 해요? 해요 안 해요? 수상소감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저는 근데 육성으로는 안 내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 머릿속으로만 내가 만약에 언젠가 상을 받는다면 이러지 않을까? 저는 맨날 여우주연상 타면 우는 그런 연기 해보거든요 거울 보면. 여우주연상까지가요? 아, 그냥 상상으로 우와, 어차피 네, 상상으로 우와. 우는 거 약간 실제 눈물까지 흘러요? 그럼? 네, 네. 진짜? 대박. 우리 어떻게든 찰스 씨 뭔가 상 하나 받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든? 진짜 어떻게든 이 코너라도 만들어봐요 우리. 진짜 연말에 뭔가 특집 할 때 상 하나 주면 안 돼요 진짜? 대박 만들어드리고 싶다. 보고 싶어서 그 모습. 웬디님은 거울 보고 뭐 안 하세요? 저요? 네. 저요? 안 하시나 보네. 잠깐 나 지금 깨달았어. 이거 우리의 질문이 잘못됐어. 뭐예요? 우리는 망상하는 사람들이고 웬디 씨는 상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맞네. 아니, 거울 보고 연습을 왜 해? 진짜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소감을 보통 약간 네. 리더 언니가 위주로 거의 소감을 하거나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영어 소감 가끔 하거나 맞아요. 영어 담당. 그래서 약간 받을 수 있나 하면 약간 영어 소감 미리 준비하거나 그때 약간 해놓죠. 예. 그렇구나. 네. 아 나는 뭔가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거 상상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재미있겠네요. 한 번도 뭔가 저는 약간 그런 거 잘 못해요. 약간 오그라들어서 전 잘 못하는 타입. 저도 혼자 있을 때만 하고 남들이 해보라면 못하는 타입. 아 그쵸. 아 그쵸. 그거 어떻게 나만 해서 그래? 해봐. 너 한번 주먹 주사서 연습해보려고 누가 그래? 야 찰수 운대. 찰수 운대. 야 너 요즘 여우조연사 만다고 한번 해봐. 이거 누가 그렇게? 무서워. 안돼 안돼. 아찔해. 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음악 2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주의 해가 될까. 나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많이 부시 하루에 한 번씩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누구시죠? 천재 이승국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찰센터 김찰스입니다. 와! 오늘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따라했던 경험입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찰스씨?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웬그막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한 기억이 많습니다. 뭐 오빠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사연의 주인공이 오빠를 많이 따라다녔죠. 그날도 오빠를 따라 축구를 하러 간 주인공은 골키퍼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에잇! 와 막았다! 공을 맞고 있었는데요. 그때 내 50원! 주머니에 있던 50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본인 물건에 대해서 집착이 심했던 주인공 곧바로 골키퍼 자리를 내팽겨치고 50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야야야 막으라고 슛 골 예스
샤 뭐하냐고. 공을 막지 않는 동생에 화가 난 오빠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인공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키퍼가 없어지니까 경기는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고 또 해도 지는 바람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오빠도 못마땅한 동생이지만 챙겨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야, 집에 가자. 안 돼. 나 50원 찾아야 돼. 아, 지금 안 가. 엄마한테 혼난다고.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아, 결국 울음이 터진 주인공.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50원을 찾아다녔고 두 남매를 찾으러 온 엄마의 손에 억지로 집에 들어가야 했죠. 그 뒤로 오빠는 동생을 절대 축구하는 곳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축구할 때만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야구를 할 때였는데요. 골키퍼를 하다가 만 것 때문인지 넌 여기서 할 거 없다고. 싫어. 나 늦게 하자. 오빠랑 오빠 친구들은 주인공을 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고집하는 주인공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아 심판해 심판 됐지? 심판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TV에서 야구 경기를 봤던 주인공은 타자와 포수 뒤에 서서 스트라이크 볼! 를 외치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빛이 내린다. 야야야! 너 괜찮아? 야야! 정신 차려봐! 오빠 나 별이 보여. 알고 보니 타자인 오빠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뒤에 있는 주인공을 생각하지 못한 채 방망이로 이마를 때린 겁니다. 주인공은 만화에서처럼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하게 됐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뒤로는 무서워서 야구는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축구와 야구를 빼고는 꾸준히 오빠를 따라다니며 오빠가 하는 놀이는 다 해봤다는 주인공. 지금은 두 딸과 함께 아주 얌전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훈! 운동을 할 땐 항상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김효진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경섭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찰스씨. 와, 세 분 다 연기 잘하시네요. 눈앞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기분입니다. 웃으세요. 그러니까요. 찰스씨 그 온몸으로 연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것도. 뭐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와, 와. 야. 야. 아니, 너...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는 재미 좀 있어. 역시 크리에이터, 천생 크리에이터. 아 진짜 웃겨. 너무 지, 나 감동 받았어 진짜. 열연해 또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잘하셔가지고. 되게 여우주연상 탈 수 있을 것 같아. 곧 올 수 있겠다. 어머, 아니 지금 곧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연말에 웬금하고 어워드를 갖고 진짜. 여우주연상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는 거 연습해 오셔야 돼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수상 소감이랑. 네. 아니, 두 분도 어릴 때 밖에서 혹시 뛰어놀으셨던 그런 편인가요? 저 완전 박돌이. 어? 박돌이? 아 박순이. 아 박순이. 어, 박돌이 박순이 다 같이 밖에서 놀니까요. 네. 주로 뭐하고 놀았어요? 공놀이 아니면 뭐 뛰어놀고? 저는 놀이터에서 네. 경도라고 경찰과 도둑이라는 아~ 그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경도할 때 약간 성향 나뉘거든요. 경찰 좋아해서 잡기 좋아하는 애가 있고 남 놀리면서 도망가기 좋아하는 도둑. 도둑. 아~ 모르시는구나. 어, 잘 몰라요. 한국의 아. 어린이라면 다 해봤을 만한. 아, 그렇죠. 아, 이 룰도 그러면 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간단히 그냥 그 편을 나눠서 네. 잡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네. 역할을 하고 네. 경찰들이 도둑을 다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 단체 술래잡기 이런. 아~ 그렇죠. 네. 반반인가요? 네. 경찰 보통 반반. 반반이고 뭐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명수를 바꾸기도 바꾸거나? 하고 아~ 하는 건데 도둑을 한다는 거는 친구 놀리는 걸 잘하는 친구예요. 아~ 약 올리고 자꾸 막 도망다니고 아 그럼 잡고 싶게 만들어지지 아. 그리고 경찰이 겨우 잡아놓은 애들 태그해주면 도망가게 다시 할 수 있고 아~ 그런 역할을 하는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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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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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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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아우라가 있으시네요 그럼 진짜 아~ 어, 오늘 좀 더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수줍게 말씀하시다가 네. 과거로 돌아가서 헤이 할 때 발성이 그러니까요. 그게 나왔어요 막.
아 그리고 채스 씨는 언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니랑은 자주 언니랑 자주 안 논 편이에요. 논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아, 언니가 조금 얌전한 스타일이고 완전 다르죠. 우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랑 똑같네요. 아 진짜요? 저도 언니가 되게 얌전하고 언니는 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웃을 수 있는 편. 어 저희 언니도. 네. 공부 잘하고. 공부 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공부해 앉아서 뭐 숙제해 하면은 10분마다 아, 나 물 마시러 갈 거야. 어 저도. 아 10분마다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아 그래도 꺼리를 잘 성실하게 생각해 내네요. 예예.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예. 근데 그게 똑같죠 매번. 맞아 이 밸런스가 묘하게 맞아져요 집안에 보면.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한정희님께서는 저는 오빠가 배드민턴 칠 때 뒤에 있다가 라켓으로 얼굴 맞아서 멍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와. 이럴 때 오빠 혼났는데 엄마 아빠한테. 너는 사실 왜? 엄밀히 오빠가 잘못한 건 아닌데 동생이 뒤에 있는 거 몰랐잖아. 네. 하지만 너는 동생 데리고 왔으면 좀 잘 봐야지. 맞아. 너는 왜 조심을 안 해가지고 동생 맞아, 얼굴을 맞아. 멍들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러면 오빠들이 또 이 분풀이를 동생에게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너 때문에 내가 혼나가지고 너 맞아.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그 동생이 또 엄마! 오빠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노림표로 막 그렇게 되죠. 맞아. 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은 남매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빠 맞아요. 따라 놀러 갔다가 사고 났던 썰들은.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형제 네. 있으세요? 저희는 다둥이여갖고. 아,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집안이요.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남자만 네 명이 집에서 살았고 사건 사고로만 따지면은 네, 한 부 딸이죠. 저희 와. 집 자체가 사실은. 와. 네. 이 자리를 뭐 어머니 존경한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어린 시절 따라했던 경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누구도 말을 안 해요.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 따라했던 경험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네. 부탁드릴게요. 2221로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자전거 페달을 엄청 빠르게 밟으면 자전거들을 탄 ET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만 보고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여러 번 부딪혔었죠. 아... ET라는 또 클래식 영화에 맞아요.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거 보고 컸으면 한번 하게 되죠 이거 진짜. 저는 이때 네. 두 번째 손가락을 계속 제 손가락과 같이 왜냐면 외계인 친구가 따로 맞아, 없으니까 맞아. 내 손가락 이렇게 하면 뭐가 있나? 그래서 혼자 셀프로 ET 고 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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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었던 많이 따라 하셨을 거예요 진짜. 네네네네 네. 또 우리 저는 언니 따라쟁이라 언니가 좋아하는 가수 같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자의로 처음 좋아한 가수가 악뮤였어요. 그래도 언니 따라 좋아한 가수 중에 G.O.D는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아, 라고 또 한이 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영향 받거든요. 그쵸. 네, 마지들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촌 동생들이 저를 따라했어요. 아, 진짜?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소녀시대 팬이었는데 네. 친구가 사촌 동생이 사촌 동생이 소녀시대 막 따라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네. 아, 맞아. 이런 게 막 친족 간에 확실히 영향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따라쟁이라는 게 맞아요. 언니 따라쟁이 이 말 너무 맞아요, 귀엽지 않아요? 표현이. 그쵸, 그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마음이겠네. 사촌 동생에게 몇 살 차이 하나 사랑해. 몇 살 차이? 두 살 차. 아, 귀여워라. 깨알깨알 어필도 또 하시고 또. 저희 1995님 저희 오빠는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 저도 오빠 하는 걸 보고 집에 있는 전화기를 분해했다가 조립을 못해 저 대신 오빠가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오빠야 미안타 라고. 아 이것도 전자제품은 아니 저걸 따라하다니 그러니까 와. 함부로 이것도 뭐 따라쟁이라면 따라쟁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쵸, 따라쟁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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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를 또 그니까요 전자제품을 근데 오빠 워낙 그게 또 잘하고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도 하면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겠다 아, 그랬나 보다 오빠가 아. 진짜 잘했나 보다 네 뚝딱뚝딱뚝딱 그냥 네, 이렇게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빠가 면도하는 걸 보고 저도 면도하는 걸 따라했다가 나도 피가 이렇게 난 적 있어요 저도요 아이고 그냥 아빠 면도 잘하니까 저도 했다가 이게 저도. 면도칼이 쉬워 보이거든요 네 맞아 똑같이 상처 났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애기였을 때 이게
징그럽게 턱 말고 다른 부위를 아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때는 소리를 안 냈다가 변기 위로 올라가서 아기 때 이 서랍장을 제가 열고서 그걸 한 거예요. 혼자. 근데 아, 소리도 안 지르고 너무 아팠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변기에서 떨어져서 그때 소리를 질러서 아이고. 엄마가 다른 방에 있다가 달려오셔가지고서 응급실에 갔죠.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이 박돌이 박순이라서 다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집순이들도 다쳐요. 네, 조심하셔야 돼. 이게 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명언 있죠. 네. 무언가가 쉬워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이 잘한다는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면도도 똑같아요. 네. 명언이 쭉 나오네요. 또 우리 7572님. 연예인 따라하기요. 연예인분들 사인을 만들어서 티오, 투, 저희 언니 이름 쓰고 행복하세요 써서 줬던 기억이 나요. 언니가 좋아하는 연예인분들 사인 따라해가지고 행복하세요. 저는 네. 사인 연습을 진짜 한 200번 했거든요. 본인 사인을 아니면 누구 따라? 제 사인이요. 어 진짜?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유명해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저도 이분처럼 네. 그냥 재미로 네. 맨날 사인하는 연습하고 그랬는데 네. 결국 그 사인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왜요? 왜요? 너무 창피해서. 저한테 한 잔 해주고 가세요. 진짜? 너무 유치해가지고. 저한테 한 잔 해주고 가세요. 저한테도 영세 남기고 와주세요. 오늘 기록에 남깁시다. 네 오늘 남겨주세요. 그 200번 진짜. 넘게 연습한 그 사인. 그래서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사이드. 오늘 해주시는 거는 올드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니 둘 다 해주세요. 아 둘 너무 좋다. 둘 다. 비포 애프터. 네 비포 애프터. 그거 안 하면 우는 거 영상 찍을 거니까. 네 둘 다 보내주세요. 둘 다 이렇게 써서 남겨주세요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줍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고개를 숙이셨어. 네. 네. 또 이유림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가수를 따라한다고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1층에 내리자마자 이웃 주민을 마주쳐서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뭔지 지금... 알지. 아 PTSD 올 뻔했어. 전 왜 이렇게 다 제 사연 같죠?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좁고 엘리베이터의 에코가 묘하게 어쿠스틱하게 좋을 때가 알아요.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럴 때 고음이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알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이 있잖아요. 아 맞아. 거울 보면서 약간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음이 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었고 어 진짜 그분이 묘한 눈빛으로 타고 뭔지 알아. 상상했는데 진짜 저 이거 한 번 겪었다 그 후로 한 번도 노래 안 해요. 오 웬디 씨가 겪었다니 갑자기 이것도 또 충격이네. 저 한 번도 한 번도 이유 있다. 뭐야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전국의 정말. 엘리베이터 사장님들 방음 조금만 더 잘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아니 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던가 문 열리는 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띵 뭐 이런 거라던가 맞아요. 알 수 있게 맞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네. 이렇게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사연들 만나봤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승국 씨 그리고 찰스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와의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뭐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 이게 3분처럼 느꼈어요. 어머! 너무 짧게 느껴져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작년에 SBS 목동 SBS에서 영상 편집 알바를 했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네. 라디오 게스트로도 찾아오게 돼가지고 네.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금이환영. 뭐야? 그렇게 아 그리고 네. 맞아 하나 더 있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교내 방송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아니 말하지 마. 학교 애들만 듣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듣는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내가 다 뭔가. 진짜. 울컥해. 여러분 찰스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두 분 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저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럼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3부 영세 웬일이야 신인걸 그룹 미아오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